정의의 대천사 티리엘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인간이라 믿으며 스스로 천사의 자격을 포기하고 필멸자가 되어 성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역에서는 악마들이 다시 등장하며 그들의 공격으로 데커드 케인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역을 지키기 위해 레아와 영웅들은 악마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지만 디아블로의 추종자였던 레아의 어머니 아드리아의 등장으로 공포의 군주는 또 한 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영웅들은 천상을 타락시키던 디아블로를 물리치고 드높은 천상에는 다시 빛이 찾아와 악마의 기운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멸자 티리엘은 안기리스 의회에 인간으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를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검은 영혼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에서 분리되어 나온 검은 영혼석은 추락하며 천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곱 악마의 정수를 품고 있는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기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안기리스 의회에서는 이를 천상에서 복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티리엘은 천상에 악마의 기운이 흘러드는 것을 알아채고 새롭게 호라드림 조직을 구성하여 천상에서 검은 영혼석을 훔쳐 성역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 합니다. 이렇게 하여 천사와 악마 모두가 찾을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계획대로 검은 영혼석이 봉인되는 그곳에 한동안 모습을 감추던 지혜의 대천사 말티엘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습과 달리 강력한 어둠의 기운을 뿜어내는 말티엘은 가차없는 공격으로 호라드림을 살해합니다. 티리엘 역시 자신의 검인 엘두루인을 겨눠보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화신이 된 말티엘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말티엘은 가볍게 티리엘을 제압하고 검은 영혼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며 디아블로를 물리치고 흩어졌던 영웅들은 말티엘의 부하들인 수학자 군단이 서부 원정지에서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의 천사들이 일방적인 학살을 자행하며 인간들의 영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서부 원정지에 도착하여 생존자들의 피난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상을 맞이하던 와중 서부 원정지의 국왕 유스티니안 4세가 행방불명되자 그의 일지를 통해 백성들은 국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민중봉기와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며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진 도시를 살피던 영웅들은 국왕의 또 다른 일지를 발견합니다. 기록에는 소문과는 달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왕으로서 최선을 더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보던 중 영웅들은 시해된 유스티니안 4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실에는 국왕과 오랜 시간 대립해온 윈턴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윈턴경은 왕족의 피가 흘렀지만 서자로 태어나 왕위에서 멀어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백성들 사이에서 돌던 일지는 윈턴경의 음모였으며 그는 왕을 돕겠다고 속여 결국 유스티니안 4세를 살해하고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혼란스러운 서부 원정지를 더욱 어지럽히는 일당을 물리치고 도시에서 대학살을 벌이고 있는 죽음의 천사들의 지휘관 우르자엘을 찾아갑니다. 말티엘의 부관인 우르자엘은 인간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던 천사로 말티엘에 대한 누구보다 강한 충성심이 더해지며 가차없이 성역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르자엘은 영웅들을 만나며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도시의 학살 역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건의 발단인 말티엘을 찾기 위해 그가 위치한 곳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아드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아드리아는 핏빛 수렁에 코르부스에 숨어 지내며 검은 영혼석을 찾아 다시 한번 디아블로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하며 동시에 말티엘이 혼돈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드리아는 피의 웅덩이에 몸을 바쳐 잔인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사들은 인간을 억압하려 한다며 차라리 악마들이 낫다고 주장하던 아드리안은 영웅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제 말티엘이 위치한 혼돈계로 가기 위해 다시 한번 드높은 천상으로 영웅들은 나서게 됩니다. 천상에서는 말티엘의 부하들이 공격을 진행 중이었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일전에 디아블로의 부하를 인간의 탓으로 치부하며 영웅들을 적대시했지만 악으로부터 천상을 지켜낸 모습을 목격했던 터인지 조금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임페리우스는 형제인 말티엘이 지금 병에 들었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형제를 처단할 수 없어 영웅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말티엘을 향해 나아가던 중 티리엘에 의해 말티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임페리우스가 인간을 불신하는 데에는 인간이 천사와 악마의 자손인 네팔렘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모습도 있지만 언제든 악행을 저지를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런 행동을 보인 인간들이 있었기에 만약 이런 성역의 존재들이 악마의 편에 서게 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천상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혜의 대천사 말티엘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과거 성역의 보존에 대한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그 후 잠적하는 기간을 통해 원래는 천상과 지옥뿐이었던 이 세상에 성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였고 악마들이 성역을 발판 삼아 천상으로 침공을 개시한다면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성역은 자신들에게 있어 위험 요소로 보고 없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티리엘로부터 검은 영혼석을 탈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세상의 모든 악마와 심지어는 천사와 악마의 후손인 인간까지도 그 정수를 뽑아내어 완전히 악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완벽한 천상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성역 전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막강한 계획이었습니다. 영웅들은 티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 혼돈의 요새로 서두르게 됩니다. 임페리우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혼돈계로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영웅들의 직업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혼돈의 요새에서 만난 망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된 말티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웅들은 속박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부터 죽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티엘과 마주하기 위해 혼돈의 요새 심장부로 향하게 됩니다. 말티엘은 검은 영혼석을 성역으로 보내 인간들을 정화하여 악마의 정수를 제거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영웅들과 전투가 시작됩니다. 쉴 틈 없이 공방이 오가며 말티엘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자 성역으로 보냈던 영혼석을 다시 불러내어 박살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악마의 힘을 흡수하였습니다. 천상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인간들까지도 없앨 생각이었던 말티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악마들의 영혼을 흡수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티엘은 영웅들에 의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의 육체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는 악마들의 영혼 또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영웅들은 대악마와 대천사 모두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티리엘은 말티엘의 죽음을 바라보며 한 가지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영웅들 또한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만들어진 후손으로 혹시라도 있을 타락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둠의 길을 걷게 된다면 세상에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검은 영혼석이 깨지며 악마의 영혼들은 해방되었고 디아블로와 말티엘을 물리친 영웅들 또한 타락의 가능성이 남겨졌습니다. 케인의 기록 예언에서 나오는 영원히 조각난 운명이라는 표현처럼 앞으로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